자, 오늘은 그동안 꿀벌을 깨워서 화분떡을 넣어주면서 꿀벌을 키웠는데요. 꿀벌이 산란을, 여왕벌이 산란을 아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시구가 1층 1단이었던 1단이었던 벌통을 2층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을 개상을 올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작업을 하는 날입니다. 다 올리는 게 아니고요. 먼저 열어보고 벌 세력이 세졌나 안 세졌나를 확인하고 벌 세력이 커졌으면 그때 이제 2층을 올리는 겁니다. 이 통도 개상을 올릴 자격이 되는 벌통이네요. 이렇게 헛집을 많이 지어놓은 것은 세력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물통이고요. 저거는 그동안 올려줬던 화분떡입니다. 저런 거를 다 꺼내주면 지금은 화분이 주위에서 많이 들어와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화분 공급이 가능하고요. 벌써 사방에 벚꽃이 많이 폈거든요. 벚꽃, 진달래, 목련꽃, 생강나무, 지금 마가무 꽃도 피려고 꽃봉오리가 맺었고요. 복숭아꽃 다 터지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화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층이었던 벌통을 이렇게 이제 2층을 준비를 해서 올립니다. 이것은 금방 작업을 끝낸 벌이어서 벌들, 나왔던 벌들이 미처 못 들어가고 이렇게 벌통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력이 약한 벌은 저렇게 아직 1층으로 있고요. 강한 벌들은 2층으로 올리는 겁니다. 벌 작업은 한낮에 하는 것보다 좀 이른 새벽부터 하는 게 좋아요. 벌들도 덜 달려들고요. 요즘은 벌써 벚꽃 꿀이 들어와서 벌이 훨씬 덜 달려들더라고요. 저 산에도 이제 벚꽃이, 이곳은 벚꽃이 좀 시내보다 많이 늦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요. 햇볕이 좋은 곳들은 다 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개상을 올리면서. 네. 그동안 춥지 말라고 해줬던 보온물. 보온물을 지금 빼내고. 가온판? 네, 가온판도 빼고. 네, 그건 가온판. 네, 날씨가 이제 따뜻해졌으니까. 네. 과보온은 벌한테 오히려 해가 돼요. 그래서 과보온이 안 되게끔 관리를 해줘요. 벌들이 잘 크고 건강하게 클 수가 있어요. 건강한 벌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도, 습도를 잘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유, 헛집 찐 걸 좀 봐. 요즘 늦은 거 아니에요? 너 5일 만에 이렇게 친 거야. 5일 만에?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근데 더 빨리 봐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벚꽃 피는 시절이라, 얘네들이 빨리 커. 아깝다. 이게, 밀랍 초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헛집들을 모아서 녹여서 만드는 거예요. 이야. 벌집 한번 떼봐요. 우와. 완전 사각이네. 왔다고. 어디? 완전히 얼굴을 가리네. 저건 훈연인데 이제 벌들을 좀 순하게 하는 거예요. 벌이 좀 너무 많이 나오면 작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산란이 진짜 잘했다. 이게 숯벌집이지요? 예. 숯벌집, 지금은 숯벌이 그래도 이제부터 필요하지, 숯벌이. 이게 숯벌집이에요. 숯벌집, 이게 숯벌집, 이게 일벌집인데 숯벌집은 이렇게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지어놔요. 그 숯벌 아래,
엄청. 잠깐 말고 이렇게 들어봐봐. 이게 숯벌집은 좀 이렇게 커요. 길쭉하죠. 크고 이건 이제 일벌집이고 이렇게 차이가 확 나요. 그래서 필요할 만큼만 숯벌집은 놔두고 좀 이렇게 잘라내요. 숯벌집은. 숯벌은 이제 여왕벌이 짝짓기 할 때만 필요한 것이어서 그 외에는 제거를 하는 편입니다. 어휴, 왕대. 어디. 이게 왕자. 아, 여기 이제 여왕벌이 그렇지? 태어나는데. 아, 요거 이제 여기 여왕벌이 태어나기. 아, 잠깐만 좀 1초만이라도 있어봐. 여왕벌을 준비를 하는 거지. 여왕집을. 이는 숯벌지. 숯벌이 앞뒤 산란해 놓은 게 똑같다고? 여기 서로 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도를 맞춰주는구나.